몸의 소중한 한 부분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30년은 팔이 있게, 30년은 팔이 없는 채로 살아왔는데 팔이 없는 30년이 더 행복했다고 하십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30년 전에 22,900볼트의 전압에 감전되어 그 양팔과 왼쪽 발가락 두 개를 절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예와 크로키라는 장르의 그 작업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동양의 서예와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한 서예 크로키라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 작업은 서예 일필 휘지를 활용한 그 온몸을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양손이 없기 때문에 그 온몸을 사용하여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 자체를 인체를 주로 그리는데 인체를 일필로 그 활력 있게 그 박력 있게 표현하는 게 제 작업의 특징입니다. 작년 그 소치 동계장애인 올림픽 폐막식에서 퍼포먼스도 했고 지금까지 이제 37회 개인전을 하고 뭐 147회 이제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저는 그 팔이 없이 30년, 팔이 있이 30년 이렇게 살았었는데 현재 그 팔이 없이 살은 30년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힘이 있어 보이세요. 네, 그 힘이 있어 보이는 게 이제 그 양손이 네. 없기 때문에 네. 온몸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예술은 작가의 손을 떠나면 감상자의 몫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나오셨으니까 자신의 작품 세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하는 작업이 초기에는 이제 서예부터 했습니다. 서예 하면서 네. 사군자 이런 걸 거쳐서 뭐 서각 전각 이제 서예 전 분야를 이제 한 번씩 하고 나서 이제 누드 크로키를 접했었는데 그 네. 누드 크로키의 그 포즈가 누드의 포즈가 그러니까 그 삼라만상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거를 그 내가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 휘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동양의 서예하고 그 서양의 크로키를 이제 접목한 이제 그 서예 크로키라는 네. 장르의 작업을 이제 하고 있죠 지금. 최초로 시도하신 건가요? 뭐 최초라고는 뭐 그런 건 없거든요. 네. 보통 뭐 성경 말씀도 있다 보시죠. 뭐 어떤 건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괜찮은 걸 눈에 띄는 걸 접목을 해가지고 하는 네. 그런 게 과정이죠. 저희가 쭉 스무 크로키를 봤는데요. 네. 이 화법이 원래 있었던 것인지요? 그러니까 그 화법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보면 이제 그 스무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붓하고 그 먹하고 물하고 예. 이제 그걸 섞어서 이제 예.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크로키라는 건 이제 좀 빨리 그리는 거잖아요. 예. 쉽게 뭐 3분 내에 그랬든지 예. 1분 내에 이제 그 차이인데 예전에 이제 서양이 만나는 그렇죠. 거죠. 예전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냥 수묵 화가들은 많잖아요. 예. 이건 이제 상당한 시간 오래 하는 거고 크로키라는 거는 빠른 시간에 하는데 그걸 이제 그 붓하고 먹하고 물을 활용해서 크로키를 한다는 것이 예.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동양의 서예하고 서양의 이제 크로키를 이제 접목해서 하는 작업이죠. 예.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작업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누드 크로키를 배우면서 사람들이 전부 보니까 외곽선만 다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저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그 동생 힘을 네. 담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담긴 하는데 저거를 일필히지로 하게 되면 그 모델의 이제 그 내면이나 이런 걸 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작품 구상하실 때 영감을 어떻게 얻으세요? 예전에는 이제 뭘 하려고 많이 찾았었는데 예. 어떻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찾아서 뭘 계획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내가 그릴 모델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만약에 뭘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네. 다시 또 그릴 대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영감을 따로 머리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때 그때 오는 그 모델을 그냥 그리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모델을 또 그리고. 하느님의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신데요. 네. 언제부터 이게 그 작품의 영감을 얻을 때 하느님의 프로그램 속에 내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드셨는지? 한 10년 정도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계획 세운 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다시 되돌아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니 이런 자체가 있는 자체가 계획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게 맞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굳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동참하라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왜 도공들이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구워진 도자기를 깨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작품을 완성해 놓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제 크로키 작업은 예. 다작을 하거든요. 그럼 아. 수십 장, 수백 장 그렇게 해서 예. 전시를 나가는 거는 몇 점만 되고 나머지는 다 버리거든요. 그 퍼포먼스를 할 적에는 이제 그 15분 그 안에 내 있는 온몸의 에너지를 이제 발산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작업을 할 적에는 이제 그 온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작업을 못 하니까 이제 네. 분산시키면서 많은 작업을 하되 거기서 다시 골라가지고 이제 더 선별하는 거죠. 하시고 나면 막 몸살 앓고 이러실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조절을 하는데 퍼포먼스를 할 적에는 그 당시에 있는 온몸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쉬었다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퍼포먼스가 15분이라는 게 규정인가요? 아니면 아, 그건 이제 퍼포먼스란 자체가 예. 15분 정도가 넘게 되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 정도 15분 내외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아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거에 시간 안에 이제 보통 맞추셔서.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에너지를 쓰시고 나면 몸살 앓으실 것 같아요. 그 온몸을 쓰다 보면 이제 예. 그 몸살 난 것처럼 이제 팔, 다리가 다 아프거든요. 한 3일 정도는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막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이제 다시 충전이 돼가지고 이제 보통처럼 되고 그러죠. 근데 그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으니까 네. 이 내가 가진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화산재 쏟아붓고 나서 진공 상태가 됐다가 네. 다시 충전해서 다또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네. 그 상당히 그 재밌더라고요.
재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순간 왜 몸살을 한참 앓고 나면 실컷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 아주 개운해지고 맑아지는 이렇게 몸의 느낌을 느끼는데 혹시 이런 것과도 또 통하는 건가? 근데 맞아요. 몸살 앓고 나면 다시는 안 아프고 싶단데 재미있더라고요 이러셔서 그 말씀이 재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그 과정이 퍼포먼스 하는 과정이 재미있거든요. 네. 재미있고 나서 이제 그 재미 이제 쉽게 해서 아주 많이 어릴 때 보면 침침하게 놀다 보면 몸살도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도 다시 잊고 그 재미있게 다시 놀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즐거움이 이제 굉장히 그큰 즐거움이거든요. 큰 즐거움에 온 이제 고통은 고통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이제가 다시 또 새로운 즐거움을 위한 이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네. 재미있게 이걸 하고 있죠. 그렇게 왜 크게 그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이렇게 몸앓이를 하시잖아요. 이럴 때좀 이제는 연륜이 있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자가치료를 좀 해내는 방법들도 있으세요? 예전에는 그 그냥 몸으로만 제 몸으로만 다 네.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치 그 장애인 동계올림픽 폐막식 네. 때부터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기도를 하면서 요번에 할 적에는 그 시간이 그때 워낙 그 2분 40초 안에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내 혼자 힘으로는 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한테 그럼 요번에 할 때는 같이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간 안에 그 가능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그 힘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작업을 이제 같이 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A vast snowfield starts to paint the athlete's hopes and dreams, which will unfold in Pyeongchang. The painted dream comes to life through a young girl's song, and performers who are striving to achieve different dreams start to powerfully roll their wheelchairs, opening the path to Pyeongchang with their passion. A choir of disabled and able-bodied performers sing about the new future. And from the tip of the painter's brush, the image of a united world comes to life. 일필휘지의 그 방법은 에너지가 엄청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서예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일반적일 때는 이제 네. 그 서예 글씨 쓰는 거, 글씨 쓰는 거하고 똑같듯이 이제 크로키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만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는 힘은 많이 안 들어요. 내 몸에서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의 요령도 터득하셨을 것 같아요. 뭐 따로 비법이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네. 그저 같은 게 이제 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손이 없으면 이제 붓 같은 거나 치고 그런 게 힘들고 그런 게 단점이 되는데 네. 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손목, 팔꿈치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기교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온 몸을 사용해야지 되다 보니까 그 단점이 장점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좋아하시거나 즐겨 그리는 소재들을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초기에는 주로 이제 누드를 많이 그리다가 예. 거기서 이제 표현 못하는 거를 스포츠에서 찾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인물이 있나요? 그 예전에 예.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미셸 칸이라고 네. 미국 선수가 있었는데 네. 그 선수의 그 아이스댄싱을 봤더니 완전히 자연미가 있으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포즈가. 그래서 아 이걸 그려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리면서 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그 김연아 김연아 선수가 이제 선수. 그 나와가지고 아 예. 이런 선수가 거래하겠다 했었는데 2009년, 2010년도에 그때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하고 네. 밴쿠버에서 또 금메달 따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김연아를 많이 그랬죠. 김연아 선수 말고는요? 또또 이제 다른 그린 게 대상도 이제 있으세요? 그 한국에 이제 보통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좀 한국적인 걸 그리고 싶고 예. 하는데 한국적인 걸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 농악이 있더라고요. 농악도 예, 멋지죠? 그 이제 예. 정동극장에서 그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 거의 한 1년 반 동안 가가지고 그리면서 전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보면 공연장이 불을 끄고 나서 알기 때문에 뒤가 캄캄하거든요. 근데 네. 뒤에 복도에서 했는데 처음에 할때 보게 되면 이제 붓컵 얘기 나는데 붓을 먹물을 찍었는데 먹물 안 찍고 그냥 해가지고 네. 종이에 뭐 아무것도 안 그려진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초기에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게 되고 나니까 얼마나 괜찮아졌는데 우울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때 그걸 하면서 예전에 보면 뭐그 한석봉이라고 그 부분이 네. 이제 뭐불 엄마가 끄고. 불 끄고 떡설을 그렇게 하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그냥 그 똑같이 이제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 움직임만 보고 예. 이걸 그려낸다는 게. 어차피 그리게 되면 그 예.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 부산 알아서 움직이는 거고 이제 저쪽 시선을 이제 그 모델에 두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냥 따로 그는 거죠. 저는 보고도 못 그리겠어요. 연습을 많이 하면 다 그립니다. 연습을 안 해서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는 새로운 시도도 하신다는데, 아, 이제 최근에 저기 그 예. 도자기에다가 이제 그뭐 항아리나 판이나 접시 같은 데 작업을 하는데 네. 예전에 한번 그 한국 도자재단에서 그 저기 장소를 제공해 줘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좀 이제 그때보다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나 가지고 이제 문경에 그 청림도라고 있는데 거기서 초대를 해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더 항아리하고 접시 이런 데 해가지고 몇개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네.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네. 아 이걸로 다시 한번 전시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최근 하는 도자기 말고도 예. 관심 가는 새로운 대상도 있으세요?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일단은 그거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끝나고 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다시 오는 거. 현재 이제 아마 그게 제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그걸 잘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오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요. 내가 뭔가를 막 의도하지 않고 네. 하느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자연스럽게 순리에 따라서 또 새로운 도전이 오면 나는 예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참 편해요.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참 편하다는 그 말씀 뒤에는 네. 많은 자유의지를 내려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려놓기까지가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는데 참 편해요. 이 소리는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느 만큼을 나와 그렇게 절실하게 싸우고 나면 이렇게 참 편해요라고 할수 있을까? 글쎄, 처음은 초기에 뭐 싸움이라고 보통 보면 뭐 자기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럼 자기랑 놀이처럼 그 하신 거예요? 자체가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뭘 찾으려고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예. 근데 그렇게 그걸 이제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동참해가지고 그게 진행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 되니까 지금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그게 지나가게 되면 또다 새로운 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굳이 뭐 놓고 뭐할게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현재를 즐기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저도 그리고 좋아하는 지금 하는 거는 제모토입니다. 뭐 피할 게 아니고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네. 그림 그리실 때 혹시 대리만족 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그 스포츠 예. 선수들이나 이제 뭐 축구 뭐 쉽게 해서 야구 뭐 스피드 스케이팅 뭐 아이스댄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리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릴 때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 일체를 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팔이 없으시니까 달리기가 안 되실 텐데 그런 스포츠 선수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여내는 사람들이어서 특별히 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은 왜 닫아버리고 싶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활짝 열려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사시니까 오히려 그들을 그려내고 나는 대신 기쁩니다. 예,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어졌어요. 수도 생활을 하다 보면 왜 나도 좀 어느 순간에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는 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혹은 갈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자기 벽을 깨고 가야 만나는 건데, 네. 베드로 형제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는 도대체, 예, 어느 만큼의 그 자기 수련이 되면 이런 것이 뭔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수련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양팔이 없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할 일이 생긴 게할수 있는 일이 완전히 못할 줄 알았었는데 할수 있는 게 생기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서예를 하더라도 줄 하나 걷더라도 처음에는 잘안 돼가 수십 번 걸을 수도 거어야 되고 뭐그 일반 사람보다 선후배 그러니까 몇십 배 노력을 해야지 그 뭐가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못한다고 생각했다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가 좋은 거니까 힘들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쉽게 해서 자연적으로 그냥 뭐 깨달음 같은 건 그냥 스며들면서 흡수되면서 그냥 그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그림을 하시게 된 동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그 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는지 그첫 시작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다치고 나서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양팔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아빠보다는 양팔이 없어도 뭔가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뭘 하려고 찾았었어요. 찾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4살 된 아들이 그 연습장하고 펜을 들고 와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아유, 어떠셨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이. 집사람한테 갔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집사람이 잊어버렸나 보더라고요. 제가 손이 없는지를 그래서 아빠한테 가라고 무심결에 하신 그렇게 거예요? 했는데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걸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들한테 해준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태어난 지한달반 만에 내가 다쳐가지고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쳐다보는 눈망울을 보니까 이거 꼭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그 참새 그림을 그렸으니까 처음에 그 하루 종일 그리다 보니까 그게 한 마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려달라고 또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감동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날마다 참새를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아들이? 참새도 그리고 또 독수리도 그리고 까치도 그리고 새를 뭐 송아지도 좋아하나요? 그리고 아이가? 그 아예 가지던 그 책이 그런 동물이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 다양한 이제 그걸 했더니 집사람하고 처형해 보더니 그 손 있는 사람보다 잘 그린다고 그림을 배워보라고 이제 권해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배우게 됐죠. 그 자신 안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있는지 그동안은 모르셨어요? 네, 그건 하긴 몰랐어요. 공대생이셨으니까. 전혀 그림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었어요. 평화방송